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구석. 예, 오늘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의총 분위기가 조금 샤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법사위에서 여러분들 새벽 4시까지 어떤 민주당, 국민의힘은 1시 정도에 퇴장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한 3시간 정도 토론하는 걸 여러분들 봤죠. 민주당에서 이제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가 누구죠,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윤호중이잖아요. 윤호중인데, 윤호중이가 사실상 법사위원장을 넘기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을 윤호중이가 넘기자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사단이 났는데,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됐냐? 왜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이런 일이 사단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보면요. 윤호중이 원내대표를 나오면 안 됐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쵸? 윤호중이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되니까 갑자기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패배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 저쪽에서 요구를 법사위원장 다시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7개도 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윤호중이가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법사위원장하고 딴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윤호중이가 오늘 그 의총에서 뭘 다뤘냐면 일단은 언론중재법 그다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요거를 오늘 삭제하냐 안 하냐 그거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 발짝 더 나가서 민주당이 이러다가는 법사위원장을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의원들이 이제 다시 들기 시작했대요, 많이. 그 전까지는 그냥, 그래, 4.7 재보궐선거 패한 다음에 좀 많이 멘붕이 와서, 그래, 국정의 책임을 좀 나눠갖자. 그래서, 전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후반기는 국힘당에게 넘겨주자. 이런 좀 생각들이 많았대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근데, 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민주당이 새벽 4시까지 1시에 국민의힘이 퇴장을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4시까지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박주민이었죠. 잘 생각해 보시면 박주민이 4시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켰죠. 근데 오늘 많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야, 이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어제 가만 보니까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국힘당이었으면 양쪽 간사 합의하기 전에는 자기는 의사봉 잡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분위기,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해하세요? 어제 만약에 국힘당이 의사봉을 잡고 있는 법사위원장이었으면 양당의 간사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자기 의사봉 잡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의 법사위원회 의석이 많다 그래도 그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응? 그냥 넘기면 숫자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국힘당은 의사봉 그러니까 안 잡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를 제정신이 든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대요. 많은 다시 회의론이 들었대요. 왜 자꾸 우리가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넘겨준다는 가정하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자는 이 토론만 하냐? 굳이 우리가 왜 그것도 윤호중의 똥볼에 의해서 제1야당에게 넘겨준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적어서 그러면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하면 다행이지만 정권을 뺏길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도 가져가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모든 걸 방해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띵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의총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얘기해주면
정청래 의원이 이 있습니다 라고 나가서 오늘 판때기까지 준비해 갖고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첫째,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누구랑 싸웠습니까? 박완주 의원과 경쟁을 했죠. 그렇죠? 박완주 의원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박완주 의원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에 뭐냐? 법사위원장을 넘기자였어요. 그거에 반해서 윤호중 원장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넘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호중을 뽑아준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박완주는 법사위원장 양보하고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고 윤호중은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윤호중이 지가 원내대표 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차지하고 지 임기가 끝나고 다음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될 사안까지 지가 미리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의총에서는 의원들이 뜬금없이 뭐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는 말도 그 의총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냐 안 넘겨주냐의 회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무슨 변명을 했냐? 그때 의총에서 다수가 우리가 그때 뭐 반대한 13인 뭐 16인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응원했잖아요. 그때 많은 100몇 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의총에서 결정된 거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민주당의 당론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우리가 갔든 저쪽이 갔든 폐기한다였어요. 근데 갑자기 요번에 법사위 수정안을 보면요,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한 걸 보면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놓는다는 거야. 그걸 가장 빼야 되는데 그것만 남겨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이거 당론과 위배되는 거 아니냐, 당론에서는 이거를 폐기한다 그러는데 왜 이거를 폐기 안 하고 이것만 남겨놨냐 그러면서 반대 토론을 한 거죠. 그리고 윤호중 의원장한테 또 뭐라고 따졌냐면 정청래 의원이 아니 이번 의총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지금 뭐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윤호중 원장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 잠깐 내가 좀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다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음 여러분들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법사위는 2022년 내년 6월 1일 날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원내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지금 7개 상임위는 이번에 8월 25일 날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적어도 7개 상임위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있던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전반기 자기네들이 상임위원장 할 줄 알고 맡은 거 아니에요. 근데 상임위원장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민주당, 즉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되는 상임위를 현재 민주당의 상임위원장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윤호중이가 일방적으로 7개 상임위를 넘겨주고 내년에 법사위를 넘겨준다. 여러분들, 김태년은요, 그나마 김태년은 박병석이가 계속 법사위 저쪽으로 넘겨줘서 원만하게 협치하자라고 할 때 못 넘겨준다고 법사위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박차고 나온 사람이에요. 박차고 나왔던 사람이야. 김태년이 아무리 욕먹어도 김태년은 법사위 저쪽에서 끝까지 달라니까 법사위 안 된다 그러면서 박병석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김태년은 박차고 나와갖고 저쪽에서 그러면 나머지 7개도 안 갖는다. 그래서 그럼 갖지 마. 그래갖고 18개를 민주당이 먹은 거거든요. 라도구나 서울이야 이 미친놈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윤호중은요, 잘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법사위를 먼저, 지금 박병석이가 결국은 윤호중을 압박을 해서 법사위 넘겨주고 협치하자 라고 하니까 지금 윤호중은 지도 지금
굉장히 윤호중이가 난처. 왜 윤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하잖아. 그럼 윤호중이는 왜 자꾸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려고 해요? 윤호중 지 때문에 법사위원장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빨리 매듭 짓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윤호중 지가 원내대표 도전 안 했으면 법사위 문제 갖고 싸울 일이 없었는데, 윤호중 지가 법사위원장을, 원내대표를 도전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공석을 만들어 갖고 지가 굉장히 지 때문에 그 부담스러우니까 지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저쪽에 넘겨주고 하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 갖고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날카롭게,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좀 우리 로렌님 하나만 좀 찾아주세요. 정청래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오늘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링크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법사위는 여러분들 왜 민주당이 법사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저는 윤호중의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방법은 있습니다. 뭐다? 다음 원내대표를 뽑을 때 법사위원장을 사수한다는 후보에게 민주당이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저번에 여러분들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요거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음 원내대표 윤호중 물러나고 뽑을 때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라는 사람한테 표를 원내대표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법사위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제가 의총 소집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병도 수석께서 의총을 소집해야겠다, 그러나 중단해달라고 해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당론 위배라는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론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한다는 건데 지금 체계자구심사권만 남겨놨다. 작년 7월에 일하는 국회 TF 단원이었던 조응천 의원께서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손팻말 들고, 이 발표의 핵심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서 당론 1호로 국회법 개정안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거 왜 안 보여? 그런데 지금 운영위를 통과한 것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국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론에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론 변경 절차 없이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러면 여야 합의는 지켜야 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당론 1호는 파기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한정의 TF팀장과 조승래 간사가 모든 언론을 향해서 우리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당론 1호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당론 변경 절차 없이 원내대표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이건 자기 부정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회의를 열었으면 우리는 당론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투표해야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론 변경 절차를 차라리 밟아달라는 겁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어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올해 몇 달 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뭐라고 했냐? 법사위는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 재협상하지 않겠다, 그걸 원한다면 나에게 몰표를 달라, 손팻말들. 그래서 이 표를 받고 원내대표에 당선되었고 이 약속을 못한 박완주 후보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석 달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1년 전에 우리가 당론을 정한 거 어제 일도 아니니까 몇 달 전이고 1년 전 우리가 이걸 발로 차 버려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은요,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취인하냐 마냐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당론 변경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원내 지도부에서 법안이 이렇게 통과되었다고 굉장히 고무돼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저들에게 넘겨준다면 이런 입법 성과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체계자구 심사만 한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뚫린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거는 체계자구 심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면서 발언하기 시작하면 사보타지하면 그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을 잘못했다라고 제거돼야 된다. 이재명 후보 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에 반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당론 1년 전에 정한 것이 잘못됐다,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당론을 변경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전당원 투표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준다, 이것처럼 중요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합의가요, 다음에 뽑힐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다 바뀝니다. 권한에 없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지키려고 상임위원장 7석을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져가며 지금까지 온 이유는 또는 뭡니까?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1년 전에 했던 법사위원장 사수는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청래 의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토론을 하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반대 토론을 했냐? 이미 저번에 의총에서 손 들고 법사위원장이랑 7개 상임위 넘겨주기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님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받았더니. 오늘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면 서른 의원이 이랬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님의 말씀이 다 맞다. 하지만 좀 여기서 그만두자. 뭐 그렇게 하면서 정청래 의원님이 할 얘기는 다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다음 원내대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에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내년 5월인가 4월에 윤호중 임기가 끝나요. 윤호중 임기가 끝나면 그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때 대선 끝나고 원내대표를 뽑을 때 그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내년 4월인가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죠?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분을 지지하면 될 거다. 그래서 뭐 일단 법사위원장 문제는 그렇다 치고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당론에 위배되는 짓을 윤호중이 자기 맘대로 월권을 부리면서 가서 덜컥 하고 온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오전에 의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돌아가는 상황 잘 보고 민주당이 그래서 언론중재법을 8월 30일 날 이번에 통과시킨다고 이번에 뭐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와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외국 긴토론 걔네들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줄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 개소리. 그래서 외국들이 8월 31일 날 필리버스터를 준비한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국회 전원합의체를 소집을 요구하면 국회의원들 있는 데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도 대응을 하고 있어서 8월 30일날까지 저는 민주당이 좀 시간을 좀 잘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뭐 박병석이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래갖고 욕을 먹었는데 제가 오늘 2시에 정치 클리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법안이라는 게요 법사위를 통과한 지 24시간이 지나야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가 새벽 4시에 끝났잖아요. 새벽 4시에 그 회차 변경까지 하면서 밤 12시에 회차를 변경해갖고 새벽 4시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못해요.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통과된 법을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해도 내일 했어야 되는 거야. 차수 변경이 돼서. 그래서 24시간이 지나야지 올라가서 박병석 의장이 다시 본회의 날짜를 잡아라 라고 해서 여야 합의로 30일 날 통과시키기로 잡았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30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데 그때 민주당이 그 안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기하는지, 왜냐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가 안 넘겨주느냐는 사실상 내년 대선, 그리고 저는 일단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기를 떠나서 윤호중의 합의문을 파기시켜야 돼요. 지가 뭔데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잘못된 윤호중 원장의 합의문은 파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일 날 언론중재법은 통과될 건데, 어제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법사위원들의 언론중재법을 검토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 수정할 게꽤 많이 보였고, 좀 급조했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머지 한 5일 정도 있는 시간에 언론중재법을 더잘 다듬어 갖고 더잘 다듬어 갖고 제가 어제 보도 좀 많이 막 수정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잘 다듬어 갖고 8월 30일 날 그때 좀뭐 통과를 다시 시키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